안녕하세요. 예치 스튜디오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 강의 때 활용할 만한 좋은 게임, 재미난 게임 중에 하나 관찰 게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관찰 게임은 어떤 강의로 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쉽게 활용하시려면 초반에 강의를 하실 때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으로도 활용하기가 괜찮습니다. 제가 관찰 게임을 한 두세 개 정도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은 바로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제가 10초 동안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막 다른 데 보고 있던 분들도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10초가 딱 지나면 가장 많이 맞추시는 팀에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림은 몇 월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많이 맞추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이 건물, 그림의 건물은 몇 층 높이의 건물이었나요? 세 번째는 이 호텔이 남은 방이 있었는데 남은 방이 몇 개였나요?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몇 층 방을 받았나요? 여기서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몇 층 방의 호수까지도 기억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 그림의 현재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라고 다섯 개의 질문을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이 외적으로 강사분들이 좀 더 질문을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주어주고 그거에 따른 관찰력 질문들을 넣어주시면 아마 좀 더 강의에 집중하시기 좋은 아주 쉬운 게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볼까요? 일단 첫 번째 9월이었고요. 두 번째는 5층의 높이의 지하 1층 총 6층의 건물이었고요. 두 개의 방이었고 호수는 302호 3층의 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시 반 근데 이 시계까지는 캐치하기가 참 어려워요. 10초 안에 이 시계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뭐 이런 것 또한 하나의 재미로 포인트를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관찰 게임을 다 해서 끝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관찰을 잘 해야지만 우리 동료와도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만나는 고객들과에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가 있다 등의 여러분들이 교육 주제와도 연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